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Welcome to my world. 다리예요. 다라 인사해. 으쌰. 아, 무서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섯 마리의 반려묘와 살고 있는 김한선 씨의 싱글 하우스를 공개합니다. 저 앞에 산이 있어요. 보라산. 저는 산이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미 소리도 잘 들리고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저런 나무들이 계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희한하게 1년 혹은 길어야 2년 그러니까 유랑자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소원이 아, 한 곳에서 한 10년 사는 게 소원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했었는데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여기서 벌써 이제 11년째 살고 있으니까 이 동네에서. 제가 처음에 여기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을 때 철거를 딱 했는데 그 철거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느낌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약간 동굴 컨셉이에요. 저희 뭐 이렇게 장식도 별로 없고 그냥 있는 골조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좀 심플하게 해봤어요. 김한선 씨 집만의 특별함이 있다는데요. 거실에서 침실로 들어가면 파우더룸, 화장실, 드레스룸에서 다시 거실로 연결되는 순환식 구조입니다. 문이 있을 필요가 없죠. 제가 혼자 사니까. 그리고 우리 고양이들도 문이 있으면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이 쾅쾅 닫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주방인데요. 아니 여기가 이제 구조가 약간 답답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거울을 놔보면 어떨까 했는데 거울을 놓으니까 좀 뭐랄까 환한 느낌도 확장된 느낌이 들어서 김한선 씨의 센스가 돋보이는 인테리어네요.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요리할 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마라떡볶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근데 저는 마라떡볶이를 몇 년 전부터 제가 했어요. 처음에. 이거 내가 특허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러면서 농담으로만 하다가 진짜로 마라떡볶이가 나온 거예요. 내가 특허를 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보통은 접시 같은 데 하는데 그렇게 비닐 위에다 했잖아요. 비닐이 마침 있어가지고. 여기다 바로 넣으면 되겠구나.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몇 개 없어서 그나마 좀 제일 잘하는 거? 오늘 사가지고 온 거거든요, 아침에. 금방 만든 게 훨씬 맛있잖아요. 이게 마라 소스예요. 여기에 마라가 조금 들어가야 돼. 많이 들어가면은 살짝 떡볶인데 마라 향도 살짝 나고 약간 이렇게 돼야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 너무 맛있어. 어떡해.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겠다 이거. 나름 정성이 들어간. 그럼요. 음식은 정성입니다. 완선 씨 좋아하는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완선 씨랑 너무 맛있어. 아니. 김치찜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걸 많이 해놔도 김치찜이 딱 대기하고 있으면 그 김치찜에 전부 다. 어쨌든 뭐 그래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서 또 이제 그다음에는 내가 국수를 준비를 할 거야. 얘는 끓이면 되는데 국수는 고객분들이 오시면 국수는 하는 걸로 하고 얘는 끓이는 걸로. 살살 해볼까? 김치찜에 맛을 더할 깻잎을 넣어주고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 데워줍니다. 이거 너무 맛있는 거. 그지? 아니 보기에도 딱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 얇게 해야 돼요. 완전 아삭아삭하죠.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총각무 맛 그 맛이 나. 나 그래서 먹었어.
하나만 더 먹어야지. 소스에 한번 바르자. 그치. 판타스틱. 근데 너 우리 집 같지 않아? 우리 그치 결혼했는 줄 알겠다. 아 쟤들이 드디어 결혼을 했구나 막 이러면서 나야 너무 좋지 어머. 태영 씨 덕분에 식탁이 풍성해지겠네요. 깻잎 향 가득한 묵은지 김치찜. 김한선표 매콤하고 화끈한 마라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김한선 씨의 헤어스타일링에 나섰는데요. 오늘 바쁘시네요. 오늘 헤어스타일은 포니테일이라고 하는데요. 한선 씨 이거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고객님들이 오시는데. 요리에 헤어스타일링까지 그야말로 만능 친구 태양 씨입니다.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쁜 언니 오셨네. 이쁜 언니 오셨네. 어! 어서 오세요. 어머 이렇게 뭘 많이 잠깐만. 오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셨구나. 팬이에요. 네네네. 아, 네. 맞이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일단 먼저 오셨구나. 네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요. 그래요 들어와요. 예, 예. 들어오세요. 오, 이렇게 좀. 어, 뭐 또 바뀌었는데 엄청? 아 바뀌었어요. 그러네. 오. 분위기 너무 바뀌었다. 네네. 어디 여기부터 네. 봐야겠어요. 일단 여기 이건 뭐야 컨셉이? 만화책 여기 다 갖다는 거야? 네, 책이. 왜냐하면 책장을 뭐 내가 그런 것도 싫더라고, 책장 같은 거. 그냥 여기다 놓으니까 마음대로 막 꺼내볼 수 있고 편하게 오히려 더 잘 보는. 잘 보게 되겠다. 나. 맞아요, 더 잘 봐요. 어. 여기가 그림방 아니야? 여기가 그림방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작업실. 아니, 완성. 화실. 김한선 씨의 힐링 공간인 그림 작업실입니다. 그냥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작업들은. 그리고 있는 중이고. 봐봐요. 오, 저건 독수리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귀여운 새예요. 귀여운 새. 아, 버드. 독수리. 이제 안방을 한번 볼까요? 아, 근데 진짜 안방은 별거 없어요, 언니. 아, 그때 진짜.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생각. 여기 좀 바뀌었네. 얘가 없었잖아. 얘가 원래 밖에 있었던 애고. 하나 새로 산 거잖아. 침대도 바꾼 거 같은데? 침대는 진짜 여러 번 바꿨죠. 왜냐면 내가 디스크 때문에. 매트리스 때문에 침대는 계속 바꿨는데 얘는 완전 성공했어요. 뭐가 좋은 거야? 꺼지지가 않아요, 잘. 제가 뭐 써보니까 돌침대가 디스크는 최고예요, 진짜. 오빠, 돌침대 딱딱해서 어떻게 자요? 나도 한 6개월만 써보라 그랬는데 진짜 6개월 써보니까 확 다르더라고. 건강을 위해 엄선해서 골랐기에 더욱 애정 있는 침대입니다. 뭐 문이 없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와, 오랜만에 오니까 집이 확 변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배 안 고파요? 근데 배고파요. 내가 미안해요. 배고픈데 이렇게. 아니 근데 오늘 완선이가 워낙 요리를 요리 못해서 태님한테 부탁을 했지. 아 진짜로? 아니에요. 태양 쌤 요리 잘하세요? 요리를 너무 잘해. 우와, 그래서 진짜? 우리 맨날 태님 집에 가서 막 밥 먹고 그렇게 진짜? 놀았는데. 제가 메인은 김치찜이에요. 김치찜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떡볶이 누가 한 거예요? 떡볶이 내가. 어 진짜? 완성이 떡볶이도 해 요새? 아니고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맛있죠? 아 떡볶이. 어우 냄새가 너무 좋다. 너무 맛있는 국수까지. 국수가 오색국수네 또. 특별한 맛을 더해줄 제비입 장아찌와 아삭한 식감의 콩나물을 고명으로 얹어주고요. 콩나물로 낸 육수. 오 너무 시원하겠다. 너무 맛있겠다. 향긋한 방아잎을 톡 얹어주면 태양표 냉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태님이 수저까지 다 가져오셨어. 친구들과 함께 식탁을 채워봅니다.
와. 김완선 씨의 4인용 식탁 완성입니다. 이렇게 푸짐하다니. 너무 감사하지 진짜. 아, 잘 먹겠습니다. 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니 오늘은 태양 쌤의 와 요리다 다. 저도 하나는 했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떡볶이. 맛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여름 고추로 너무 좋다. 와, 끝내준다. 너무 담백할 것 같아. 믿고 먹는 태양 씨의 요리. 진짜 독특하다. 너무 독특한 맛이야. 너무 맛있어. 굉장히 이국적인 맛인데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람들이 먹는 방한잎하고 제비인 거잖아요. 깻잎 향 가득 김치찜의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깻잎 향이 완전히 들어있어요. 좀 틀리죠? 응. 야, 미술래이네, 이제. 와, 이 김치찜 정말 대박. 너무 맛있네요. 와. 그 깊이. 밥하고 같이 드셔야 돼. 근데 우리 태양쌤은 평상시에도 집에서 이렇게 큰 젓가락 드세요. 진짜요? 완선 씨 우리 집에 오면 항상 이렇게 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밥상에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먹여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커요. 그래서 작은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집. 진짜요? 완선 씨가 태양 쌤 집에 자주 가시나 봐요. 자주 가요. 놀러 가요. 자주요? 또 태님이 또 술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완선 씨는 좀 술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술을 너무 못 마셔서. 그러니까. 완선이한테 미안하잖아. 완선이도 그냥 혼자서 마시니까 거기 내가 좀 껴야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이제 주인공의 요리도 맛봐야죠. 정성을 다해 만든 마라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쉬운데도 맛있다. 떡이 진짜 쫀득쫀득하다. 아침에 방앗간에서 사온 떡 진짜로. 아 여기 앞에. 아. 그래서 떡이 맛있을 거예요. 방앗간까지도 갔다 왔어?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